내년 4월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에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첫 번째 사례로 대상 인원은 26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충남형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내면 하루 3회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216억 원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 충남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